모든 게 마무리되는 늦은 밤, 하루 동안 서럽고 힘들었던 일이 있더라도 맛있는 음식 하나에 속상했던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일도 화이팅! 이라고 다잡으며 먹고 남은 치킨뼈를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으려는 찰나. 잠깐, 이거 일반 쓰레기인가? 아닌가? 음식물인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음식물 종량제를 쓰기 시작한 건 최근에 도입된 방식이라고 해요. 원래는 땅에 묻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 그럼 오염되는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특성상 음식이 짜고 국물이 많아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 복숭아 씨도 음식물인가? 라는 식으로 분리수거가 난감할 때가 있는데, 몇몇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쓰인다던데 그럼 뼈나 씨 같은 건 먹기 힘드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되나?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궁금증에 대해 답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뿐만 아니라 밭에 거름을 주는 퇴비로, 그리고 발효 과정을 통해 쓸 수 있는 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바뀐다고 해요. 이렇게 다시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옮겨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동물의 사료가 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안에 있는 비닐, 스티로폼, 나무 젓가락 등 이물질들을 이물질 선멸기에서 분리시키고 남은 음식물들은 파쇄하여 작게 만든다고 해요. 그 물기를 짜고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건조시킨 뒤 추가적으로 이물질 제거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일반 사료와 섞어서 동물에게 먹일 준비가 되죠. 그럼 여름 같은 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이 상해버릴 텐데 괜찮나? 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높은 온도로 오랫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미생물들이 죽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배출만 잘하면 새롭게 사용될 수 있으니, 자원을 다시 사용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아끼기 위해서는 음식물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야무지게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코브라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